오픈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텝은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열리는 상황입니다. 예. 45도, 45도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외국 춤에서는 이걸 프롬바드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성이 이제 45도를 열고 여성도 45도를 열고 열고서는 이제 산책하듯이 예, 그 포지션이 되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성분은요, 자, 슬로우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던 거를 45도로 해서 45도 몸을 회전하면서 다리도 45도 각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발은 직진. 자, 이렇게 슬로우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몸은 45도, 그 시선은 정면. 이게 오픈 스텝의 남성 기본이고요. 아, 스텝은 퀵킥을 하실 건데요. 처음 킥에는 두 발이 가요. 나중 킥에는 한 발. 그러니까 퀵킥이 원래는 그냥 퀵퀵하고 걷는 건데 처음 킥에만 두 발이 가요. 그렇고 4세트 스텝에서는 퀵킥에 다 두 발씩을 갖고 그냥 전진 스텝은 퀵킥에 한 발씩을 갔는데 요번 이 오픈 스텝은요. 킥 한 번은 두 발 가고 킥 한 발은 한 발만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킥 한 번에 퀵킥하고 두 발 가고 그 다음에 또 킥 한 번에 한 발 이렇게 갑니다. 박자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걸 이해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 그냥 외우세요. 두 발 한 발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포지션을 이제 다시 마주보는 포지션 크로스 포지션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픈 포지션, 프롬나드 포지션. 자, 이렇게 오른발이 45도로 가서 예,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오픈된 상태로 홀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홀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킥킥을 두 번 가실 건데요. 처음 킥에는 두 발자국이 가요. 두 발자국이 가고 나중 킥에는 한 발자국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태로 와서 슬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로즈된 이렇게 마주본 상황에서 여성분을 제끼면서 내 몸도 45도 그리고 발은 왼발은 정면 그 다음에 퀵에 두 발을 가겠습니다. 퀵에 두 발 가고 또 퀵 그 다음에 다시 이 몸을 돌려서 정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오픈된 포지션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퀵에 두 발 한 발을 가겠습니다. 퀵퀵 그 다음에 슬로우 그러니까 퀵에 여태까지 한 발씩을 가거나 두 발씩을 갔는데 이거는 퀵에 하나는 두 발자국, 하나는 한 발자국. 그렇게 박자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박자도 음악으로 따지자면은, 쿵짜, 그 다음에 쿵쿵짜, 그 다음에 쿵짜. 이렇게 박자값이 되어 있어요. 박자값이, 예, 박자값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쿵짜, 쿵쿵짜, 쿵짜. 예, 모양도 이해하셔야 되고, 박자값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전 스텝을 하시고, 다시, 쿵짜, 쿵쿵짜, 쿵짜, 쿵짜, 쿵짜. 한번 이제 파트너분하고 한번, 이제 남성분 파트너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포지션. 자, 일단 남성분 것부터 익히세요. 그리고서는 전체적인 이제 홀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자부터 45도, 예, 하고 왼발 붙이고, 자, 몸통은 45도로 보셔야 됩니다. 오른발하고 같이. 그 다음에 퀵킥에 두 발, 한 발을 가겠습니다. 시작. 퀵, 퀵. 예, 그 다음에 슬로우.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박자값으로 따지자면은 좀 빨라요. 한번 박자값으로 한번 슬로우 킥킥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시작.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퀴즈 두 발 간 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작. 슬로우 퀴 퀴 슬로우. 예, 퀴즈 두 발 한 발 갔어요. 자, 이번엔 양방 회상 스텝하고 더해져서 양방향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슬로우 퀴 퀴 슬로우. 그 다음에 또 퀴 퀴 슬로우 슬로우 퀴 퀴 슬로우 퀴 퀴 슬로우 또 슬로우 두 발 한 발 슬로우 퀴 퀴 슬로우. 자, 슬로우 퀴 퀴 슬로우 퀴 퀴 슬로우 슬로우 퀴 퀴 슬로우 슬로우. 아니야, 퀴 퀴네 슬로우. 퀴 퀴 퀴 퀴. 자, 퀴 퀴를 잘 보세요. 퀴 퀴. 자, 퀴를 아직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퀴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퀴 퀴. 그렇고 우리는 음악 박수로 마치자면은 쿵짜 쿵쿵짜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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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짜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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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짜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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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짜 쿵짜 쿵짜 쿵짜. 네, 요걸로 한번 이제 파트너하고 홀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홀드된 상태에서 남성분이 몸을 45도 틀면 여성분이 몸이 이 프레임을 영향을 받아서 한번 몸 트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원리인지 몸 트는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아니, 한 발만 움직일게요. 한 발만. 자, 리드법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몸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 손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회전하시게 되면 이 손이 저절로 이렇게 여기 또 보세요. 몸이 회전함과 동시에 팔이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니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니드를 하신 거예요. 여성을 와, 이 손이 여성 이거 견갑골로 해서 그냥 요 한 손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손 내리시고요. 자, 한 손만 한번 이 원리를 또 한번 원리를 하셔야 돼서요. 한번 한 손만 가지고 원리를 보겠습니다. 오픈 스텝의 리드법 원리를. 시작.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하시게 되면 그냥 이것만 했어요. 네. 혼자 하시게 되면 이것만 하시면은 여성이 움직여요. 손의 그 에너지, 이 팔의 에너지. 요 팔의 에너지로 여성이 움직이는 걸 한번 리드법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분이 오른팔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손과 이렇게 좀 견고하게 돼 있어요. 견고하게 여기 견갑골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돼 있으면 남성분이 그냥 몸통만 요 지금 가슴 요 바디만 45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이 프레임 된 상태에서. 자, 시작. 쿵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성분이 저절로 움직여요. 지금 이 오른팔 남성분의 텐션감으로. 다시 그러면 한번 그 원래는 빨리 이해하시고 훈련 프레임 연습 누누이 얘기하지만 두 달을 연습하셔야지 이게 나옵니다. 왜 저게 뭔 말인가, 저게 가능한가 했는데 한 두 달 정도만 제가 자세 연습하시라는 것만 잘 하시면 이 프레임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한번 이제 오픈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슬로우 때 여성을, 자, 남성의 몸과 여성을 45도로 오픈시키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 슬로우. 자, 요겁니다. 한번 정면에서 보실까요? 자,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슬로우, 남성이 오른발 슬로우 할 때 이제 오픈 스텝을 하게 됩니다. 45도 몸통하고 같이. 시작. 슬로우. 자, 이렇게 됩니다. 예. 다시.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픈 스텝 하실 때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오픈 여성을 45도 움직이게 하는 거. 시작.
슬로우. 예,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퀵킥을 아까 연습하신 대로 한번 퀵킥을 해보실게요. 시작. 퀵, 퀵.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나갑니다. 슬로우. 그 다음에 뭐 회전 스텝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또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예. 슬로우. 퀵, 퀵. 그리고 원래대로 대로 오는 거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슬로우 하시고 오픈 스텝, 풀라운드 포지션 했어요. 퀵킥을 두 번 하겠습니다. 퀵퀵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포지션으로 다시 만들 때는요, 남성분이, 자, 남성분 바디가 이 상태에서 바디를 돌리면서 여성을 이 오른팔로 여성을 내 앞에다 세우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발하고 내 바디하고 오른팔로 여성이 이렇게 오픈된 포지션의 여성을 자, 내 앞으로 몸통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요 부분이 잘 안 돼요. 요 부분도 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 부분도 내 몸통을 약간 이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일 때는 아셔야 됐죠. 예. 갖고 이 프레임 연습하고 같이 이렇게 슬로우 해서 딱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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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예. 원리를 직접 아셔야 돼요. 자, 오픈, 슬로우, 휙, 휙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 몸통을 회전시켜서 여기 있던 여성분을 요대 앞으로 예, 클로즈 포지션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그때 슬로우. 예. 예, 이렇게 하면 오픈 스텝 끝난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회전 스텝 연결하시면 돼요.